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사실 기자 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뭐 대통령에 뭘 이렇게 건의하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뭐 하나 건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도 정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한동훈을 내세운 것부터가 선거 전략에는 저는 빵점이라고. 두꺼운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두꺼운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목에 제가 달았습니다마는 천공 등 온갖 종류의 점성술사, 점술가, 역술가, 사주관상 본다는 인간, 요즘 대한민국 파묘 이런 게 유행입니다마는 그 쓰잘데기 없는 종류의 인간들을 멀리 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2,000명에 왜 집착하나? 대통령실이 꺼내는 정책 단어 중에서 2,000자가 들어가는 것만 지금 골라내고 있습니다. 뭐, 6급 공무원 승진시켜준다는 것도 2,000명. 무슨 뭐, 사건을 수사하는데 투입하는 뭐, 수상한 숫자도 2,000명. 전부 왜 2,000일까? 이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의 신뢰가 쌓이겠습니다. 천공 등 점술가, 역술가 모두 깨끗이 쓸어내시기 바랍니다. 천공이 어떻게 용산에다가 대통령실에서 몇 발짝 되지 않는 데다가 지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인간 아닙니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 놓고 있는 사람이 뽑혔죠,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용서된 거, 왕자가 용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원맨쇼 하지 말고 장관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것도 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가 불만인지 뚱 하고 돌아다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TV에 나옵니다. 중요한 일은 전부 2차관이 얘기합니다. 조경 장관에게 제가 얘기하면 불만이 있으면은 대통령에게 대들어야 돼요. 근데 입 쳐닫고 시키는 대로는 못 하겠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노출돼 있잖아요. 대통령은 빠지고 복지부 장관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복지부 장관의 관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관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아닌 업무에 좀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행사만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행사를 다닙니다. 업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시기, 행사가 아닌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비서들과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비서들과 일을 하고 있어요. 비서는 대통령이 일하고 대통령이 장관들과 일하는데 그 연락이나 하는 겁니다. 비서는
비서가 이거 된다, 만다, 이거 가져와라, 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비서는 비서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비서들이 다 해요. 건방지게. 그런 내각을 만들어 놓으면 장관들은 허수아비잖아요. 장관은 관료가 아닙니다, 존두 씨. 그리고 장관은 양심이 있어요. 2천 명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으면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의사 정원도 타협안을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빨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서울법대 동창들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대 무능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미 입증을 했어요. 서울법대 동창들 만나지 마십시오. 서울법대 법조인들 만나지 마십시오. 지금 법조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법조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법조 개혁이죠. 야당 의원들하고 술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더라도 야당 의원들하고 마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검사들 불러가지고 술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당하고 만나서 술을 먹더라도 야당하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린 얘기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